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 봄이라 좀 이쁜 옷 좀 입어봤어. 꽃이 되라고. 너무 이쁘십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주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신점으로 현재의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기운이 어떤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 바로 불러드릴게요. 1985년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네, 여성분입니다. 축생. 올해 삼재라고 그래. 10월 생일이 좋네. 생일은 굉장히 좋게 타고 났는데. 오른 공주 전두르르르르 어른다. 이 가정을 다가 둘러보신 저녁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탁 지금 보는데 왜 올해 생각지도 않는 구설이 자꾸 들어와? 구설이 들어오고 그런데 여자로 나와. 이 사람이 여자인데 뭐여 금전은 못 벌었다고는 못하는데 자꾸 뭐 이렇게 남한테 뭐 웃음을 주고 뭐를 주든 뭐 연극을 하든 뭐 요런 이제 그런 저기로 갖다 보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 사주를 본다고 하면은 사주가 남자 사주지. 남자 사주야. 뭐 여성답게 막 이렇게 뭐 여자니까 여성답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 사주 갖고 하는 거 보면 꼭 뭐 이게 창피한 거 모르고 그냥 여자 가 아니고 그냥 남자 시켜서 선모스매 모양 막 이렇게 하고 들고 날뛰는 이런 사주야 이 사람이. 어? 그리고 네. 자기가 뭐 말하자면은 내가 뭐를 갖다 이렇게 해서 남한테 뭐 알려지 되겠다고 한다면 창피한 것도 없다. 시켜서 뭐 인기를 올리고 싶어 뭐 갖다 내가 막말로 갖다 뭐 브라자만 차고서 뭐 이렇게 하라면 할 수 있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말하자면은 그렇게 망인 앞에서 이 카메라 앞에서 서서 뭐 남을 갖다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연예인인데 이 뭐 개그 쪽이야? 개그 쪽도 무슨 MB 뭐 이렇게 뭐 이 사람들하고 그 이 앉아서 방송도 갖다 하고 막 이런 저기로 나와 이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데 시월이 근데 뭐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해? 아 미치겠다. 와. 시께서 조씨, 박씨, 임씨, 뭐 김씨, 유씨 이런 사람들 술꾼들이거든. 그러는데 술을 갖다 먹어도 한두 잔을 갖다 좀 적게 먹어야지. 술이 좀 너무 과하다 여자가. 아닌 거는 아닌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 너무 과하다 보면은 같은 동료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좋은 얘기도 실수가 될 수 있고 술 먹고 뭐 좋자고 하는 말이 술 먹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 잔소리 들리잖아. 그다음에 같은 동료들끼리에서도 좀 뭐 그 앞에서는 좋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성품은 굉장히 좋아. 내가 이제 남자 성격이라 그랬잖아. 그러는데 그런 걸 이제 실수가 돼서 좀 자꾸 치고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인기는 좋지만은 이제 이 뒤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좋은 소리 갖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야. 그리고 말하자면 결혼의 홍기를 본다고 하면은 배우자가 이제 만나서 한 41살 결혼이 늦게 쉽게 해서 연애는 하되 이 사주를 보면은 연애는 하되 말하자면은 이제 솥단지 걸고 살지 말라. 그거는 뭐냐? 뭐 가정을 꾸미고 살면은 그렇게 썩 갖다 다 좋아야지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말하기가 뭐 평범한 사람 같으면 뭐 신랑하고 만나서 살면은 뭐 힘들어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무슨 뭐 이게 내가 보기에는 아까 저 코미디나 뭐 연예인이나 무슨 뭐 이렇게 연극을 하는 이런 사주고 사람 앞에서 MC 보는 이런 저기로 갔다 나오는데 말 잘못하면은 팬들이 갔다 막 저기 할 거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근데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야. 긴 건 긴 건데 술로 화근이 갔다 되니까는 올해
뭐요 술을 좀 내가 평상시에 먹는 것에서 두 잔씩만 덜 먹으면 실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갖다 잘 넘어가면 괜찮고 뭐요 남자친구들은 주변에 엄청 많아. 여자들보다도 남자들이 많이 따라. 친구들이 그건 뭐냐 이거 술 같은 거 먹으니까 그러겠지. 뭔지는 몰라도 내가 잘 맞췄으면 좋겠다. 뭐 내 저기는 할머니들이 그러는데 요것만 주의만 하면은 괜찮아. 하나 나무랄 거 없는 사람인데 이 술이 술을 먹고 지중해 하는 것이 사람이 뭐여 생전에 갔다 여 저기에서 여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거든. 그리고 뭐여 남자 성품이고 여러 사람을 감싸고 막 이런 거는 있지만 이 뭐여 내 발톱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 강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마음도 여릴 땐 여리고 이제 막 그러는데 혼자서 노력을 어느 누구나 노력을 다 해서 저기 했지만 뭐 성공이라면 성공일까? 근데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 갖다 이렇게 막 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보면 돈은 그렇게 많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본다. 다른 이 뭐 저기 하는 사람들 봐서 인기 상승을 본다면 충분히 저기서 금전을 많이 벌어서 곳간에 쌓아놓는 이런 적인데 지금 돈을 벌어도 세워나는 것이 좀 많아 이 사람이. 근데 올해 그래도 나가는 사람 제 올해 37세에 좀 문서 같은 거 하나 잡았으면 좋겠다. 올해 7세 문서 운이 있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구설이 지금 올해 좀 따르는 수요. 특히 이제 이 구설을 이제 이 따른다고 하면 이제 6월 10월 요때 그리고 술은 갖다 조심하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지만 괜히 잘못해서 술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4월달 조심하라 그래. 음력으로 4월달 지금이 갖다 음력으로 3월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5월, 6월달 되겠지. 6월달만 조심하고 넘어가면 괜찮아. 괜히 갔다 이 잘못해서 넘어져갖고 다치고 또 이러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올해 37에 내가 낙청수가 좀 끼는 수고니까 요것만 넘어가고, 뭐, 비린우설 얘기하지만, 술 좋아하는데 술만 좀. 근데 이 사람 술은 못 끊어. 술은 못 끊어, 이 사람. 술은 못 끊는데 술 먹으면 또 이 사람 자서 챙겨주려고 하는 것도 많아. 그래서 뭐 이 씀씀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밑에 사람들 위에 사람들 내가 다 보필해서 먹이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여자지만은 남자성 백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재물에 금전을 가서 그렇게 많이 모아지지를 못하겠지. 근데 재물의 운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 것은 41살서부터다 이 사람이. 근데 여 여자 연예인 여자 술 먹는 사람이 있나? 누구야? 혹시 너무 정확하게 이제 정사가 넘은 것 같은데 누군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지금 나한테 지금 네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줬냐? 갑자기 들이대고 또 저기 해놓고서는 내가 이럴 정도다 진땀이 버쩍버쩍 나. 그럼 내가 뭐라는 줄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 망신 안 당하게 옳은 점사 내려주세요 이래. 누구야? 네, 그 개구먼 박나래 씨입니다. 박나래? 땅따리? 내가 땅따리 귀여운 땅따리라 그래. 내가 한 번씩 갔다 보면은 코미디 그 나와갖고서는 그 뭐 술 취해서 이렇게 막 저기 갖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내가 웃긴다고 어느 때는 진짜 한 번씩 보는데 박나래 씨야. 아니 이 사람 술 좋아한다 그랬잖아. 네, 맞습니다. 술이 그렇게 좋아해? 방송상에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술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나옵니다. 아씨, 나도 박씨야. 우리도 술꾼들이야. 근데 그러니까는 남자같이 이렇게 막 여자지만은 그런 적이 있고 사람을 포할 수 있고 그러는데 할머니 그러잖아. 이렇게 이 사람이 인기가 있거나 돈을 갖다 많이 모아서 이래야지 되는데 그 생각 외로 그러질 못하고 있다고 그래. 돈이 좀 새어나가고 그런 거야. 씀씀이 뭐 이 사람 이렇게 해주고 싶고 저렇게 해주고 싶고 지독할 적엔 지독해. 명품 같은 건 이 사람은 막 그렇게 사질 않는다. 박나래 씨 여기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그냥 저기 자기를 위해서는
뭐여 큰 뭐여 명품 옷을 막 이렇게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소품이 랩도 그냥 색깔 있고 막 이러고 이제 그런 거로 갖다 또 개그맨이니까 또 그런 저 면도 있겠지. 근데 결혼을 어떡하냐 박나래씨였어. 괜히 남자친구는 많아도 그렇다고 어떻게.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잖아. 할머니가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은 인연 만나서 여자가 또 결혼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친구 만나서 살고 결혼 안 하고 홀가분하게 솔로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이 사람 성품이 끼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응. 아유 박나래 씨 양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우리가 또 이렇게 국민들에서 웃기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좋은 개그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